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항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물론 당파는 다르죠, 한음 이덕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형은 이제 일단 무엇보다도 30대 이 재상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천재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보통 실록을 보면 그 당시에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 이시성을 가진 세 정승이 좌우에서 돕고 인도하여 그나마 오늘이 있게 됐다. 즉 임진왜란을 잘 극복하게 됐다. 이런 말들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차례대로 이원익, 이항복,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이덕형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덕형은 그 조선초 최고 명문가 중에 하나죠. 이 경기도 광주이시로 연산군 때 정승을 지냈던 이극균의 이제 5세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문가 집안이 이제 그대로 쭉 그 이어졌기 때문에 또 자질이 뛰어났고, 대체로 보면 그 성품이 굉장히 침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부드럽기만 한 건 아니고 아주 굳세고 이런 면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질만으로도 조선시대 때는 어릴 때 봐도 아, 이 정승감이다 이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집이 이제 한강 북쪽에 있었다 이래가지고 한음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뭐 요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배경은 20살에 이 과거에 급제하고 곧바로 저 승정원 예문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아주 이제 빨리 출세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덕형의 장인이 동인이 아주 유명한 재상이었던 이산해죠. 이산해가 이제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덕형은 친분이 있는 장인이 맡고 있는 예문관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뭐 거부하는 일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바른 도리를 지키는 그런 선비였던 것 같고요. 또 아마 어려서부터 이 글을 잘 써가지고 중국 조정에까지 이름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82년에 명나라 사신 왕경민이라는 사람이 이 한양을 찾았다가 그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랬는데, 그런 사사로운 만남은 도리에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거절한,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명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보자고 하는데, 그런 일화도 전합니다. 게다가 이제 그 선조가 인재들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곡도 좋아하지만 이런 이덕형 이런 인물들을 대체로 굉장히 브라이트한 인물들을 선조가 좋아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문관 정자를 거쳐가지고 1583년에는 사가 독서를 하고 그 후에 이조 좌랑, 이조 정랑 등등을 통해서 빠른 승진을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하기 바로 직전에 1590년에는 동부승지, 우부승지, 부재학, 대사관, 대사성 등이니까 정치의 핵심까지는 아니지만 그 바로 주변까지 이미 그때 올라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덕형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이제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 또 아주 그 이덕형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담대함, 이거를 보여주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일어나고 나서 이제 막 그 북진에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군 쪽에서 임금을 만나가지고 강화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선조가 조정 신하들을 모아놓고 누가 가서 저 사람들을 상대할 건가, 전부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도 이제 그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바로 이덕형이 신화된 자라면 마땅히 가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가 자청해가지고 단기 필마로 가가지고 구성, 그러니까 지금의 용인이죠. 용인에 이르러서 이제 적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거세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1차로 만나지 못하고 다시 이제 한강을 건너가지고 왔는데, 이미 이제 선조는 의주로 몽진한 뒤였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평양에서 이제 일단 만나가지고 그 선조와 같이 있다가 다시 이제 일본군이 대동강까지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또 조정 신하를 만나고자 하니까 이번에 또 이제 이덕형이 자청해서 그 홀로 배 하나를 갖고서 강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친하들과 여러 장수들은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질려 얼굴빛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건만, 공은 적을 만나 태연자약한 기세로 꾸짖기를 너희들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군사를 일으켜 오랫동안 우호를 깨뜨림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제 현소 스님이죠, 저쪽 편.
등이 이렇게 우리는 명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선에서 군도, 군사 도로를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지라 공은 준엄한 얼굴을 지으며 잘라 이르기를 너희들이 우리의 부모국가 같은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니 설사 우리나라가 망하니 있더라도 안 된다. 어떻게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편소라는 그 승려도 일본 승려도 비록 적이지만 이덕형에 대해서 험난한 적진 속에서도 말하는 품이 지난날 연회의 주석에서 하는 태도와 다름이 없었으니 참으로 그 미치기 어려운 인물이다. 따르기 이제 어렵다는 건데 아마 지난날 연회라는 거는 그전에는 이제 사이가 좋을 때 그때 현소가 조선을 많이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일을 염두에 두면서 참 대단하다, 한결같아. 이렇게 이제 그 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이덕형은 그냥 서생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이제 그 담대함을 갖추고 있었고 그 전쟁이 한창이던 때 그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지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관력이라고 그러죠. 관리로서의 경력은 이항복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한 그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1595년에 병조판서가 되고 그리고 이듬해에 충청도 쪽이죠. 이몽학이라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홍주목사 홍가신이 이몽학을 이제 다 토멸했는데 그 잔당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덕형하고 관련된 역모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한 위기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덕형이 스스로 처벌의 명을 이제 기다렸는데 선조는 문제 삼지 않고 다만 이제 병조판서 자리에서만 물리는 이제 그런 정도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이 일은 이제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정유재란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명나라가 네 사람의 장수를 보내면서 이제 10만 군사를 보냈거든요. 그때 이제 양호가 감군이라고 해서 우리 같으면 이제 도채찰사 같은 건데 이 총괄해가지고 감독하는 이제 그런 일을 맡고서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양호가 기록을 보면 나이는 어리고 뭐 이래가지고 아마 기세를 마구 부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깔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겁을 먹고 있었는데 선조가 볼 때는 아, 이게 이덕형이래야 이 양호를 상대할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다시 결과적으로 정치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호를 만난 이덕형이 첫 대면에서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외적의 기세가 몹시 험악하니 순식간에 한강을 건너올 것이다. 만약에 까딱해서 한번 천참은 뭐냐면 하늘이 내려준 참호, 요새. 즉 한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한강을 잃는다면 비록 명군 같은 큰 위세를 가진 군대일지라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갖고서 설득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양호는 즉시 서울로 들어가가지고 독전을 해서 기병들이 외적을 직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크게 무찌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이 다시 안정이 되는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양호는 그 후에 이덕형의 일처리를 보고서 아주 극찬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모는 비록 명나라 조정에 있다 하더라도 예복 차림으로 위엄을 갖추어 묘당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데 묘당이 바로 뭐냐면 정승들의 사무처입니다. 서서 백녀들을 복종하게 할 인물이다. 참 훌륭하다. 즉 이거는 뭐 아주 극찬이죠. 명나라에서도 재상이 될 만하다. 이렇게 이제 극찬을 했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선조는 곧바로 이덕형을 우의정에 임명을 합니다. 이제 제일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이때 이덕형 나이가 38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돼가지고 좌의정에 오르는데 그러면 20살의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불과 18년 만에 정승의 반열에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반기 이제 전쟁을 잘 관리를 하고 또 이순신하고도 뭐 아주 가까웠으니까요. 남인이니까 유성룡, 뭐 이덕형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순신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전쟁을 잘 마무리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광해군이 집권을 하니까 남인인 이덕형은 서인만큼은 아니어도 이제 이 실현기를 맡게 되는데 첫째가 임해군을 죽이려고 할 때 좌의정 이양복하고 같이 아주 강하게 반대하다가 결국은 호역으로 몰리게 돼. 호역이 뭐냐면 그 역모를 호,
옹호한다. 이게 이제 호역이죠. 북인들이 이제 그렇게 몰아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임진왜란한테 나라를 구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원익, 이향복, 이덕형 또 이 세 이씨가 다 이때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이첨이 사주했던 영창대군 처형하고 또 패모론이 나오니까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양복과 함께 또 이원익과 함께 적극 반대를 하다가 오히려 북인 쪽에서는 이덕형을 처형해야 된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그 세 사람이 백성들이 볼 때는 이제 세 명의 재상이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북인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내부 권력 투쟁으로만 몰아가면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제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광해군도 북인들의 기세를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덕형을 뭐 처형을 시키진 않았지만 관직을 다 삭탈하고 일단 그 일은 무마가 되는데 그 일로 이덕형은 용진이라는 곳에 물러가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53세니까 물론 그때로서는 뭐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다른 재상들 뭐 60, 70까지 갔던 재상들에 비하면 아마 나라 걱정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죽는 순간까지도 북인으로 인해가지고 이 나라의 도리가 땅에 떨어진 그거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선조 때 특히 광해군 지나는 요 과정에 이 재상들은 보면 자기 능력을 제대로 펼 수가 없었고 당쟁에 굉장히 휘말리면서 경세가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공통적으로 지금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성과 한음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한음 이덕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